모레부터 시작되는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후보들마다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 만큼 캠프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도지사 후보들의 선거 캠프 분위기를 장영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김용록 후보의 선대위는 실무 위주로 꾸려졌습니다. 정책 선거를 강조하고 선거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이계호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공동선대위원장의 이한식, 신종훈, 김홍걸 씨를 필두로 허경만, 김옥두, 김진표, 우원식, 전해철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20명이 넘게 포함됐습니다. 김 후보는 첫 유세가 시작되는 31일 새벽시장에 이어 목포역에서 출정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는 이용주 상임선대위원장과 박지원, 윤영일, 황주영 등 현역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를 구성했습니다. 민 후보도 첫 유세는 오는 31일 목포역에서 출정식으로 시작합니다. 바른미래당 박매호 후보는 도당 중심의 선대본부는 무안 남학에 두고 여수와 순천, 나주 등을 거점 사무소로 삼아 저비용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벤처 사업가 출신인 박 후보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정당인 대신 다문화, 자영업자, 사업가 등 직능별 대표를 선대위원으로 구성해 현실적인 정책으로 승부를 가른다는 구상입니다. 박 후보는 31일 첫 출정식을 여수에서 갖기로 하고 새 확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의당 노영태 후보는 강기갑 전 의원과 윤소아, 심상정, 현 국회의원을 호남권 선대위원장으로 삼고 남학 전남도당 사무실을 캠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 후보는 31일 첫 유세를 영암 현대 3호중공업 정문에서 시작해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의 권익 확대에 중점을 둔다는 전략입니다. 민중당 이성수 후보는 민정기 민주노총 전 전남 본부장과 문경식 진보연대 의장을 선거대책 본부장에 위촉하고 순천을 중심으로 도내 22개 시군에 선거 연락 사무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31일 첫 유세지로 민중당을 상징하는 곳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